지금은 이제 무지예방증 이제 10대 어쨌든 50대 60대 어르신들께 무지예방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지예방증이 뭔가, 그리고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는가, 그리고 보존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에 따라서 어떻게 증상의 변화가 예상되는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지예방증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오른발 뼈 모델인데요. 무지예방증이라는 건 즉 그 성장기 때부터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이힐이나 앞에 볼이 좁은 이쁜 신발 같은 걸 신어서 어른이 돼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대개는 얘와 얘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앞에 좁은 신발을 신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모델로 좀 제가 잘라놨는데요. 이게 정상인데 힐을 신으니까 힐을 이렇게 신으면은 앞에가 체중이 많이 가해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볼이 좁은 걸 이렇게 이쁜 걸 신으면 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루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랑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중족골이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 건막이라고 해야 돼, 건막요.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아파요. 그러면서 얘는 발가락은 그냥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걸으면서 여기도 바닥에 닿으니까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굳은살이 생기고 이렇게. 근데 이것만 엄지만 그렇게 변형이 되면 상관없는데 엄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어부바가 돼요. 두 번째 발가락이.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신발 신을 때 얘가 눌려서 아파요. 여기가 요 끝에도 눌려서 아파요. 뒤집어보면 이렇게 되면 뒤집어보면 얘가 이제 더 튀어나와요. 발바닥 쪽이 여기가 중족골통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도 굳은살이 생겨서 아파요.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프고 얘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걸을 때 여기가 굳은살이 생겨서 아프고 더 심해지면 얘가 어부바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변형. 그럼 여기에 신발이 눌려서 아프고 여기에 신발이 눌려서 아프고 그리고 쑥 이래서 하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또 눌려서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통증이 무지예방증이에요. 제 발로 보여드리면 저는 무지예방증은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발이 이렇게 어부부가 돼요.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프고 신발에 눌려서 여기가 아프고 그리고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에 굳은살이 생겨서 아프고 물론 여기가 제일 아프고 여기가 그리고 발가락이 이렇게 돼서 눌려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굳은살이 생겨서 아픕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무지예방증의 증상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가 제일 증상이 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통증이 이게 튀어나온 부위가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살살 마찰,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마찰이 생겨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꾹 누르면 누르는 압력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튀어나와서 살살 마찰이 생겨서 생긴 통증, 피부 문제겠네요. 그죠? 그런 거는 감별을 하려면, 면 반창고가 있어요. 면이라, 부직 반창고. 양말을 신으실 때 며칠 동안 이걸 붙여놓고 양말을 신으시는 거예요. 그럼 피부에 마찰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이건 피부 마찰에 의한 튀어나온 부위 피부 마찰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심부 즉 뼈와 피부 사이에 연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게 뼈 모양인데요. 이거는 노란 게 신경이에요. 신경.
엄지발가락 내측으로 이렇게 가는 신경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경이 안에서 뛰어나온 뼈에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기를, 여기 저도 이제 혈관이 있는데, 이게 타 가면 뭐가 틱틱 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신경이 자극이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살짝 톡 하면 틱 하면, 아!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뼈가 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에 자꾸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그거를 감별하는 거는,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아주 조금 넣어서 증상이 완화됐는지 확인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그래도 내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감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살짝 조금만 맞으면은 증상이 확 좋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 튀어나와서 눌려서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뼈가 압박이 되고 관절이 압박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거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살짝 눌려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신경염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사실은 신경 증상을 옮기기만 하더라도 증상은 좋아지겠죠. 모양은 뭐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형적으로 이제 건막류, 즉 무지유발증 통증이죠. 조금만 살짝 눌러서 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절 주위, 뼈 주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모양을 바로 잡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느냐,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느냐 보존적 치료를 하느냐, 그걸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면 자극이 덜 되게 하는 거예요. 자극이 덜 되게 하는 방법은 많은 보조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스페이서라고, 이게 공간에다 이렇게 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약만 신어지는 거예요. 약만 신어주면 여기 안테 나오니까 이제 덜 아프다고요. 덜 아파서 그냥 생활하는데, 여름에 땀 차고 양말은 항상 신어야 되겠고, 이게 좀 불편한 게 있죠. 또 하나, 인류는, 우리 문명인은, 문화인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슬리퍼 빼놓고는 신발이 다 이렇게 앞으로 다 좁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편한 신발 신으면 그 증상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모든 신발이 슬리퍼 빼놓고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년을 차더라도 원래대로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단점이 있고, 평상시에는 빼도 되고 돌아다닐 때 끼고 양말 신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보존적 치료 중에 하나고, 아까도 증상에 따라서 주사 치료하는 방법을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해서 어부판다 그랬죠. 그럼 얘가 통증이 심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보존적 치료 어떻게,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벌린다고 하지만 여기 아픈 거는 깔창에다가 이런 걸 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 아래에 이렇게 체중이 실리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그냥 딱 붙이면 안 되고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요. 살짝만 붙이는 거, 살짝 붙이고, 이런 깔창은, 아이고 떠들었네요. 이런 깔창은 무슨 뭐 다 무슨 샵, 아니면 천 무슨 샵 그런 데 가면 1,000원, 2,000원 정도 팔아요. 본인 신발에다 직접 껴도 되고 이런 걸 먼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신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어보는 거. 위치가 맞나? 안 맞으면 빼. 그래서 위치 바꿔. 그래서 여기보다 약간 아래에서 체중이 딱 받쳐지게. 저는 여기다 매트를 해놨는데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쪽이 안 눌리고 안 아프네? 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만약에 엄지발가락 쪽에 여기에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엄지가 안 눌리고, 발가락 다섯 개가 안 눌리고,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정확한 위치는 조금 붙여서, 옮기고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쫙 떼서 딱 붙여서 하시면 두 번째 여기 발가락이 아픈 것도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증상이 오래되고 심한 분들은 결국 저한테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이제 와요. 그러면 수술은 다 하냐? 아니면 수술은 아픈 경우만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건 몸이 아픈 경우가 있고 이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픈 경우는 너무 심한 거야. 1년, 3년, 5년.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결혼식장 가실 때 이쁜 신발을 신을 수 있냐를 여쭤봐요. 되게 여성분들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 중에 결혼식장을 한번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발이 아프다. 결혼식장 갈 때도 운동화 신고 가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좀 신발을 좀 이쁜 걸 신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거죠. 결혼식장 자주 가야 되는데 그만큼 통증이 있으면 고전적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해야죠. 그리고 미용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즉 마음이 아픈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몸이 아픈 게 아니면 수술을 잘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0대 중후반, 20대 초중반, 심지어는 60, 70대 어르신도 이제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이쁜 신발을 신고 싶어요. 하이힐도 신고 슬리퍼, 발가락, 발톱 보이면서 매니큐어도 칠도 하고 그러면서 신고 싶은데 발이 너무 많이 허 있으면 그게 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70, 80 됐는데 많이 했단 말이야. 아프지는 않아. 아프지는 않은데 가끔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대중목욕탕을 가고 싶다. 근데 발이 이래서 좀 마음이 창피해서 못 가겠다. 이걸 반듯하게 할수 있느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의반증이라는 건 발의 변형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생기는 건데 이 변형 자체는 절대로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고 이게 변형이 진행되다고 제가 키가 좀 작은데 키가 작은 게 병은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보다 안 된다고 해서 발가락의 모양이 좀 휘었다고 해서 그건 병은 아닙니다. 병은 무주의반증이라는 병은 거기에 통증이 수반할 때 몸의 통증이든 마음의 통증이든 그게 수반될 때 그때 병인 거예요. 그때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런 보존적인 치료, 이런 치료를 해보는데 이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 근본적으로 그런 아픔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수술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 전에 하나 설명드릴 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주의반증의 종류에는 크게 따지면 이제 한 두세 개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성인이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성인 어렸을 때부터 생긴 게 아니면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 생긴 게 아닌 사람들은 재발하고 비슷하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높은 신발을 신고 힐을 신고 하다 보면 앞에가 좁아지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죠. 그럼 이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성인들에서 생기는 무주의반증이에요. 이건 수술도 쉬워요. 수술도 막 30분만 하니까 이번도 며칠 안 나와. 근데 연속이형, 소아형, 뭐 성장형 무주의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커가면서 얘이 전체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이런 소아형도 있고 여기 보시면 관절면이 이 방향에서 조금 직각은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관절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안 휘어지게. 근데 소아형, 연소형인 친구들은 이 관절면이 이로 안돼 있고 이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관절면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커가면서 관절 자체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연속형, 무주의반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연속형 중에서도 이 중족골 자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무주의반증의 형태인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린이형, 연속이형 무주의반증과 성인형 무주의반증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증상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증상도 피부에서 나타난 증상, 피부 바로 아래 신경주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 튀어나온 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발가락에서 변형이 심하면 두 번째 발가락에서 증상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밑바닥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보존적 치료를 다 설명을 했고 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일단은 두 번째 발가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면 첫 번째 발가락 수술하면 두 번째 발가락 통증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게 너무 오래돼서 강직인 사람들은 간단한 힘줄 수술 몇 개 따닥 하면 얘가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럼 해결할 수가 있고 정 안 되면 여기서도 작은 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술은 돼요. 전체적으로 이 폭을 좀 좁혀주고 엄지 첫 번째 중족골하고 두 번째 중족골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이렇게 좁혀주고 좁혀줘야 앞에가 좀 좁아도 얘가 안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있던 발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수술인데 이거는 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뼈 수술은 뭐냐면 여기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 수술이 있는데 뼈를 억지로 우리가 좀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막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수술을 하고 심한 경우는 얘가 얘 이 뼈 첫 번째 근이지 골이죠. 얘 뼈 자체도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뼈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뼈 수술은 보통 얘랑 얘만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얘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뭐 많은 분들은 한 50% 뭐 적게는 한 1, 20%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주는 수술을 일단 하는 게 모든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술은 하고 어떻게 수술하냐? 마취는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 마취해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쪽 다리만 마취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 마취,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무지해반쪽 수술하려고 전신 마취하거나 그러는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구수 마취로는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의 종류와 뭐 경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2, 30분이면 하고 길게 하시는 분들은 수술이 여러 개 따다다다다 하더라도 한 4, 50분, 1시간 이내로 수술하시고 큰 수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절거수로 수술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수술하고 나서 이쪽으로 걸으면 안 돼요. 예. 여기를 뼈를 약간 절곧을 부러뜨리고 변형을 교정한 다음에 좀 약한 걸로 이제 고정을 하는데 우리가 걷는다고 이렇게 탁 뒤져버리면 이 우리 체중을 얘가 못 이겨요. 그래서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4주 정도죠. 4주 정도는 뒤꿈치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체중을 보완합니다. 보여드리면 엄지를 수술했잖아요. 엄지를. 그러면 뒤꿈치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수술 이렇게 하셨지? 그죠? 네. 그렇게는 가능하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어떤 외과 선생님들은 깁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빗지 말고 목발지들하고 반깁스로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목발도 안 하고 깁스도 안 하고 이렇게 걸으라고 해요. 근데 지금보다 좀 더 편한 방법도 있기는 해. 여기 보시면 왠지 제가 고안한 건데 이거는 패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넷직 종아치 평발인 분들 이게 받쳐주는 패드예요. 이거는 깔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데 좀 큰 발 이게 보통 남자 발 이거는 이제 여자 발에다 이렇게 평발에 있는 분들 증상이 있는 분들 하시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무지해반쪽 있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나서 편하게 걷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안 걸어도 이렇게 걸어도 여기가 이제 안 닿게 여기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안 걸어도 이렇게 그냥 걸어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주 저렴한 깔창을 이거는 좀 이거 이게 두 개에 1,000원짜리 주고 산 건데요.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붙여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붙일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위치 잘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깔창에 껴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내 그냥 신발 깔창에 끼셔도 되고, 그냥 뭐 샌들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수술하신 분들은 실내에서도 그냥 실내화를 신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실내에서 이렇게 걸을 수 있죠. 이렇게 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실내화에다가 이런 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집에서도 편하게 걸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나서 뭐 통증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2-3일 지나면 그냥 퇴원을 하세요.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 전날에 입원을 해서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하루 이틀 정도 상처 관리를 하고 퇴원하세요. 그래서 보통 입원하는 기간이 뭐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막 일주일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도 조절도 다 하고 해서 집에 갈 때도 이런 것도 설명 듣고 걷는 방법도 설명 듣고 했는데, 무질반증은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술은 보통 이제 여기를 요만큼 째서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상처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쬐 때 위에서 딱 봤을 때 안 보이게, 위에서 딱 봤을 때 안 보일 때 요거보다 이제 약간 아래에서 하면 위에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여기서 째서 여기 수술하고 여기서도 째서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면부조직을.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절개를 해갖고 수술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만 안 보이게끔 이렇게 수술 절개를 합니다. 어쨌든 수술하고서는 걷는데, 제가 또 좁은 신발을 신었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되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재발 안 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수술하고 한 4주 정도, 길게는 6주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수술하고 4에서 6주 동안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싫든 좋든 수술하고 나서 요런 거나 아니면 그 꺼즈를 돌돌 말아서, 잠시만요, 이거 좁은 게 없구나, 꽉 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빠지지만 않게끔만 이렇게 해서 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꺼지로 하셔도 되고, 꽉 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안 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압박붕대를 감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압박붕대를 감는 방법이 좀 틀리긴 한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 4주 동안 요거를 설명드렸고, 또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열심히 수술을 해서 얘는 좁혀놨어요. 얘는 펴놨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살짝 눌러주고 얘는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보통 최소한 4주에서 한 달 동안은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눌러주고 살짝 펴주고, 너무 꺾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스페이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압박붕대, 이거보다는 두꺼운 거죠. 두꺼운 건데 이런 압박붕대를 감으라고 해요. 어떻게 감아야 되나? 여기를 감으면 절대 안 돼요. 여기를 감으면, 여기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야. 여기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죠. 여기를 이렇게 감는 겁니다. 발가락을 감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감으셔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자착성 테이프라고 해서요, 이렇게 얼마간? 한 달, 최소한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저는 이제 한 달만 하라고 했는데, 강도는 어느 정도 강도? 선생님 나하고 악수해볼까요? 이렇게 가볍게 악수하는 정도, 요 정도의 압력이 살짝 지워지게.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한 네 번 정도 감고, 가장 자착성으로 하면 이렇게 딱 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압력이 가해지죠. 그런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직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가 유지되죠. 여기는 눌리고 이거를 4주 정도 유지하라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감았다고 해요. 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살짝 이렇게 당겨줍니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근데 이걸 감으려면 이제 발목까지 감아야 돼. 이렇게 여기를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목까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힘이 가게. 이해하시죠? 좀 세게 당기면 이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벌어지게. 근데 이거 하려면 발목까지도 감고 그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이런 이제 전통적인 압박붕대, 무지여반증 압박붕대는 안 하고요. 그냥 요 정도 여기서만 눌러주고 여기는 감지 않습니다. 그냥 스페이스를 넣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감아주면 안 돼. 이렇게 압박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 4주 정도 유지하시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술하고 나섭니다.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신발 신고 이렇게 걸으시든지 이거 안 떨어지게 그냥 테이프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또 부직 테이프 이렇게 조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으시든지 아니면 신발 깔창에 이런 형태의 패드를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걸으시든지 여기만 안 닿게 이렇게 하시면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한 달 동안만 하시면 이제 잘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 관절이 굳어요. 관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경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물도 안 나오고 좀 어느 정도 만져도 덜 아프고 그러면 요 관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요 관절 운동 보시면 보통 얘랑 뒤로 꺾이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무지외반증 수술하시고 아프다고 아니면 붓기가 안 빠졌다고 아니면 여러 이유로 얘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이 제껴지는 것보다 굳어서 이 첫 번째 발가락이 제껴지는 게 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직이라고 하거든요. 관절 강직. 그게 오면 여기가 통증이 남아요. 그거 다시 회복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환자분이나 이제 보호자분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딱 여기를 이제 중간 뼈를 잡는 거예요. 어딜 보면 요 뼈를 잡고 요 뼈를 여기를 수술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때 여기 수술 주로 하고 여기도 수술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관없는데 이렇게 딱 잡고 얘를 운동을 실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세게 10초. 이거를 아침에 10초씩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보다 덜 민감하게 통증으로 기준을 잡아도 돼요. 왜? 했는데 안 되는 것보다 안 됐는데도 안 아파. 그러면 아프기 시작할 때까지 꺾으셔도 됩니다. 아프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즉 참을 수 있는 10초, 20초 정도 참을 수 있는 통증. 아프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걸 아침 10번, 오후 10번, 저녁 10번. 제 발로 해볼게요. 자,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침 10번, 오후 10번, 저녁 10번. 이거를 해주셔야 나중에 하이힐도 신을 수 있고 강직도 안 하고 통증도 덜 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고 나면 뭐예요? 왜? 무지 이 발이라는 데 그래요. 발하고 발목은 손하고 좀 틀려요. 심장에서 너무 말고 그리고 주로 서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정맥이 잘 안 올라와서 붓기가 잘 안 빠져요. 외상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발하고 발목 이 아래 부위는 수술하고 나서 다치고 나서 부종이 붓기가 너무 오래 가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올려놔 있어도 이제 붓기가 금방금방 빠졌는데 발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해반증도 뼈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발의 부종이 오래갑니다. 보통 한 수술하고 나서 5일에서 일주일까지는 항상 부어있고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약간 가라앉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많이 가라앉는데 낮에 돌아다니면 붓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낮에 돌아다니면 붓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그게 정상인데 환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걱정을 하세요. 왜 낮에는 괜찮은데 돌아다니면 막 붓고 약간 후끈거리냐 그러십니다. 이 발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냐면 내 발에 부종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괜찮네? 괜찮네? 라고 느끼려면 수술하고 3개월 지나요. 3개월. 빨리 빠지는 사람들은 2-3개월이면 환자분들은 2-3개월이면 빠지고요. 늦게 가는 분들은 3-4개월도 가요. 그러니까 평균 한 3개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내가 나 수술했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 이제 괜찮네 이거. 그게 최소 3개월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6개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는 환자분이 걱정도 좀 하시고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가끔 문의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3개월에 4개월 넘어가면서 6개월이 돼서 수술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괜찮다고 하시고 대부분 1년 지나면 당연히 뭐 괜찮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내 몸에서 발생한 발의 변형은 질환이 아니라고 했어요. 발의 변형에 의한 통증이 이제 질환이라고 했고 그거를 고치는 데는 수술이라는 나의 용기와 스스로 붓기가 부었다 빠졌다 붓기 빠졌다 하면서 가끔 나를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내가 그거를 극복이라는 표현은 뭐지만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 그것만 갖고 계시면 무지해반증 수술은 사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면 쉽게 회복되고 빨리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수술의 종류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무지해반증의 교정 쪽 치료, 수술 쪽 치료, 향후 어떤 것까지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잠깐만 멈출게요. 하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됐어? 자 그러면 30분 동안 계속 말을 했더니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무지예반증 수술하면 이제 무지예반증에 대한 치료의 전반이었고요. 무지예반증을 수술하면 뭐 합병증이나 환자분이 우려하는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까? 네. 그냥 아까 했잖아요.